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문제 떡깨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제 애플파이랑 블루베리가 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사라졌다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비버거랑 슈슈버거 그리고 불고기버거랑 빅맥 사왔고요. 이제 아이스크림은 각자 자기 먹고 싶은 거 샀습니다. 네, 가격은 한 6만 얼마 들었고 맛있게 먹고 하겠습니다. 일단 버거부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플파이부터? 어? 새로 생긴 거? 블루베리 먹어보고. 저희가 이런 파이를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딸기 먹을게요. 이게 뒷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게 여기 딱 써있어. 블루베리 파이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애플파이 두 개. 네. 오, 잘 보이네. 아주 너 색깔이 그래서. 오, 이거 이렇게 있나? 신기하게 입문. 신기해요. 나 리얼 사운드 듣겠다 이거. 리얼 사운드 이걸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애플파이? 진짜 시켜?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와, 리얼 사운드 각이네 이거.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룽지 맛에 그냥 사과 있죠? 잼, 잼 같은 거 한 거 같은 느낌인데. 엄청 커. 와, 약간 누룽지 같지 않아? 근데 잼이 많이 불었네.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잼 안에 보면 그 코코팜 아세요 여러분들? 음료수 코코팜처럼 네모난 거 있죠? 그게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이게 알맹이처럼. 와, 근데 이게 이 빗발이 너무 잘 붙는다. 이거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먹을게요. 이게 저한테는 괜찮은데요. 이게 입맛이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굉장히 맛있다, 맛있는데. 아이스크림은 그냥 생크림을 이렇게 배달할 때 이렇게 줘요. 생크림. 그래서 그냥 한번 먹어도 겁나 맛있다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는데? 와, 아이스크림 너가 입에서. 그 자기 어머니랑 뚜뚜 초코 카라멜 딸기. 아이스크림 맛있잖아. 초코 카라멜 딸기. 여기서 저 초코 넣어가지고. 아, 오늘 저녁에 먹방 해요. 11시에. 형 이거 너무 된다. 오랜만에 삼겹살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스크림 이런데. 아이스크림도 뭐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좋죠. 아이스크림. 오, 근데 난 진짜 롯데리아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더라. 와. 다른 데서보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있잖아요. 그 그냥 맛이 막 여러 가지 맛도 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와 생크림처럼. 우유만 딱 그 얼 해가지고 달달하네 그냥. 이거 애플파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왠지. 먹어볼까? 네, 말씀하세요. 저도 하나 찍어서 같이 먹을게요. 이렇게 크기는 이 정도? 가격이 얼마인지 봐볼게요. 가격이 헐 너무 비싸다. 거의 3,900원이에요 하나에? 이거? 환불 해야겠다 이거. 멈추지마. 3,900원이야 이거. 난 한 이거 해도 2,000원, 1,000원, 1,100원 할 줄 알았거든? 와 이거 뭐 가성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여러분들 먹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네, 차라리 이거 하나 먹을 거 보면 당연히 세 개에 3,900원이겠지. 어? 세 개에. 아, 세 개야?
짜샤 죽을래? 아, 여러분들 사 드세요. 사 드세요, 여러분들. 말이래? 아, 놀래라, 이거. 사, 이거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가성비 좋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거네, 이거. 엄청 좋은 거지, 이거. 밤에 많이 사 먹어야겠다, 이거. 애플, 애플. 와,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약간 시원한 맛도 나면서 와, 맛은 진짜 이거. 맛있어요. 와, 여러분,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에서. 진짜 맛있어, 진짜. 아우. 근데 사과가 훨씬 맛있다. 사과 진짜 맛있어, 사과가. 사과 훨씬 맛있어, 사과가. 맛있네. 와. 아, 배달은 1,300원이고 이제 사 먹는 거는 1,000원이에요. 그렇구나. 사 와야겠네. 완전 많이 올려서 담글게요. 와, 시원하고 맛있겠다. 아, 겁나 맛있어, 맛있어, 정말. 애플파이 같아,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뭔가 엄청 고소해요. 그빵 곁에가 추러스 같은 느낌? 추러스 같은 빵 곁에 엄청 부드러운 누룽지 같이 그런 식감에 맛도 좋아요. 맛도 좋고. 애플 향이 많이 나요. 애플 향이 많이 나요. 아. 저 개인적으로 애플이 훨씬 맛있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문제 커가지고, 먹방을 오늘부터 잘 고쳐가지고,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컴퓨터를 샀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화질 같은 것도 지금 바꿔볼게요, 끝나고. 사진은 지금 나쁘지 않는데 좀만 수정하면 될것 같아요. 저 24살. 아이스 맛있다. 방금 제가 먹었던 게 초코. 난 제일 싼 맛, 불고기버거부터 먹을게요, 불고기버거. 제일 싼 가격, 여기서. 원래 근데 싼게 맛있는 거다. 불고기. 저는 하지만 근데 총 내가 가게 그렇다니까? 알려줘요? 할게. 아니 근데 지금 비싸했어. 더 뒤편이 너무 밝잖아 지금. 이게 그거야. 흰색이었을까 봐. 근데 너무 심한데 이 정도? 그러니까 좀만 수정하면 될것 같아. 뒤쪽이랑. 근데 화질이 겁나 잘 보여. 뚜렷하게 보이잖아. 완전 잘 보여. 아, 방송 나이냐고요? 저희 방송 나이는 방송 나이는 서른 몇 살이야? 네, 저 36살. 방송 나이로는. 저 서른 후반까지 들어왔어요. 너무 맛있다. 저희 나이는 26이랑 24이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햄버거지. 좀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 불고기 먹고. 너무 맛있어요. 아, 너 얼굴 너무 빨갛다. 아, 목소리가 예전부터 울려요.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소리랑 한번 알아볼게요. 네. 와. 멋있다. 살은 한 7, 8kg 쪘어요. 빨리 구독 10만 명 찍었으면. 10만 명, 100만 명이요? 100만 명? 어우,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케찹 어디다 뿌려야 괜찮을까, 형? 야, 응? 케찹 몇 뿌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먹으러. 여기. 아. 와, 진짜 센스가. 응?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센스가 부족하네요.
배고파요. 햄버거 자체는 돌려깎기로 드시는 분 있어요? 전 돌려깎기로 먹는데. 맛있다.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햄버거 너무 좋아. 나는 그 뭐지? 맥도날드 감자튀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니 거울 없냐? 어? 야, 왜 거울? 케첩을 여따 너 일부러 묻혔다. 솔직히 말해. 아, 왜? 여 묻었어? 봐봐, 그렸지 마. 코에 진짜 주먹만한 거 묻었어, 진짜로. 아, 나 진짜? 좀, 야, 거울을 놔둬야겠다니,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다음 더, 맞지? 내거 여기 딱 놔두고 가자. 맞네. 거울 서로 여기 놔둬야겠어요. 몰랐네. 언제 묻었지, 그게? 뭐 맛있어요, 그랬지. 그 어디 것도 맛있어요. 그 KFC인가? KFC 감자튀김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난 이런 간단한 거 좋아해, 약간. 점이 어떻게 묻은 거지, 이게? 어우, 맛있다. 카라멜을 먹어볼게. 이게 카라멜인데, 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카라멜. 아, 이 케첩 묻은 거 살기였나? 왜? 살기였어? 어, 형 찍어 먹으라고 감자튀김 내 코에다가 불편할까 봐 이따 놔두면 아, 말을 해야지. 형 찍어 먹으라고 여기다 묻혀놨습니다, 형. 이래야지. 불편할까 봐 형. 봐봐 그런 거 있잖아 배꼽에다 케첩 하거나 소금 그거 계란 할때 소금 배꼽에다 하든지 그니까. 얼굴이 소스야 짠맛도 쫄쫄하면서 느낌이. 센스가 부족합니다 형님 어우, 맛있고 좋아. 여러분들, 햄버거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먹고만 넘어갔을 때. 와, 나 오늘 디저트 맛빵 바로 왔어요, 여러분들. 디저트 맛빵. 디저트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 군대 거 먹고 좀 호빵을 재밌게 먹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달달하네요. 개떡이 빼빼로데기 여자친구 줄 선물 좀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데. 그냥 가슴이 아프네요. 어? 서로 그냥. 그게 뭔 버거야? 수비 버거? 슈슈버거, 슈비버거, 수슈 아 버거요. 슈슈버거, 슈슈버거 햄버거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귀엽지 않아요? 근데 되게 뭐가 없다 들어있는 게, 뭐 되게 뭐 들어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 감자칩을 좀 넣어줄게요. 뭐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토마토 언제 줘? 오, 와. 속에 그러니까 토마토랑 그 그냥 간단하게 그냥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양배추랑 패티가 너무 즐겁겠네요. 저도 수시버거 먹을게요. 이렇게 수시버거 이쁘네요. 포장지가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포장지는요. 수시버거랑 수비버거랑 뭔가 비슷하네 말이 맞다. 맛이 좀 뭔가 비슷해요 떡먹방은 좀 봐서 먹을게요. 왜냐면은 많이 먹는 날 떡을 좀 많이 못 먹어요.
밑에 패티가 새우네. 새우. 새우를 좀 바싹 튀겨 놓은 것 같아요. 맞지? 맛있네. 맛있어, 진짜. 이건 빵 자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입에 녹아버리네. 새우가 이렇게 잡혀있어. 밑에 막 새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감자튀김 넣으면 좀더 담백한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아무래도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양도 많아지는 것 같고. 요새 살쪘나 봐요. 하체가 어제 뭐 사러 갔는데 엉덩이 좀 찢어져 가지고 그 가랭이 쪽이 참치에 뒤집어 있습니다가 살쪘나 봐요, 요새. 피자 1인 5판 가능하시나 이러시는데 저 1인 30판도 먹었어요. 슈비버거요? 그게 슈비버거를 4개 샀냐? 슈슈버거, 슈비버거. 그래? 나왜 이거 슈비버거지? 슈비버거. 뭐야? 내가 먹은 슈슈버거야. 너 슈비버거인데? 저기? 저기요? 이게 뭐야? 영수 좀 봐봐. 나도 슈슈버거인 줄 알았는데 슈비버거네. 어? 그러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슈비버거 2개, 슈시버거 2개. 잘못했네. 이게 슈비버거인가 봐. 근데 똑같아, 용지가. 봐봐. 맛을 한번 봐봐야 돼, 일단. 이게 다른 게. 아이, 다르네, 이거. 딱이. 다르네. 이게 치킨으로 되네. 포장지가 좀 똑같네, 포장지가. 이렇게 치킨 돼 치킨 아 치킨이 아니구나 아 위에 불고기 하나 더 올려져 있네요 여기가 불고기 하나 더 진짜 올려져 있어요 크다. 이렇게 불고기랑 밑에 새우 패티 그 아까 먹었던 거 뭔가 비슷한데 불고기 하나가 더 올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네 와우 맛있어, 맛있어. 아, 패티가 하나면 슈슈구나. 왜 포장지 이름이 그 슈슈버거로 안 적혀 있대? 이상하네. 맹구야, 웃겨? 아, 원래 포장지를 봤구나. 쓸수 있는 거예요?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나고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까보다. 더 훨씬 나? 어우, 아이스크림 좋아.
저희 근데 점심에 그거 먹었어요, 여러분들. 쌈밥. 너무 맛있더라고요. 원래 먹방할 때 먹으려고 안 먹으려 했는데 너무 못 참겠더라고요, 배고파서. 그래서 점심 특선 쌈밥 먹었어요, 쌈밥. 이건 간식. 이거 그거 케첩이고 이거 딸기잼. 아니 근데 따로 살아요. 애플파이랑 좋다. 블루베리 파이예요. 비빔밥 먹어볼까? 비빔밥. 와, 비빔밥 역시 크죠? 플러스가, 야, 더블 불고기. 더블 불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나 비빔밥 좋아해. 비빔밥이 엄청 커요. 이렇게 더블. 방송 안할 때는 이제 그냥 엄청 간단하게 먹어요. 막 많이 먹진 않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방송 때는 이제 좀 맛깔스럽게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원. 불고기 소스로 안돼 있고, 뭐, 샐러드 소스로 된것 같은데, 머스타드나 아마. 치즈가, 뭔가, 불고기 소스로 안돼 있어요. 불고기 아니야? 패티는 불고기인데, 불고기 소스가 없어요. 너무 맛있다. 불고기여야 되는데. 하이, 반가 반가. 스킨 로션 뭐 쓰세요? 저거 아버지가 3년 전에 사줬냐? 제가 스킨 로션을 잘안 써요. 그냥 가끔 이제 방송 나갈 때만 스킨 정도만 바르고 나갑니다. 제가 피부를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피부에 신경 써서 뭐합니까, 그치. 여러분들. 예? 먹는 거에만 신경 쓰세요, 완전. 저희는 진짜 피부에 막 로션 바르지도 않고, 겨울에도 얼굴에 타도 뭐 로션 바르지도 않고, 얼굴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절대. 네, 성형도 안 했어요. 왜냐면 얼굴에 투자를 안 해요. 뭐, 이번 생에 이렇게 살고요. 다음 생에는 원빈으로 태어나면 되죠. 저희 약간 그런 마인드? 네, 자연이.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찍어 먹으시면. 아, 그래? 아이스 넣어가지고 집에서 먹어드릴게요. 좋은 생각이야.
단백질이 아이스크림 나쁘지 않네요. 나름 좋은 조합이네, 이거. 맛있어요. 피부를 막 신경 쓰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로션 막 스킨 그런 거막안 바르니까 이게 커서도 바르기 싫더라고. 그냥 이거 뭐 로션 같은 바르면 또 뭔가 생길까 봐그 이렇게 좋은 피부가 갑자기 약간 그거 같아. 뭐? 있으면 그냥 한 번씩 바르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거 맞지? 아니 쿠키예요 이거. 아,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그 생방 때 욕을 하면 차단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볼때 채팅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웬만해서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계속 봐주면 좋은데 혹시 욕을 치다가 차단당해서 저희 방송 못 보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저희도 욕을 한다 해서 미워하기보다는 한번한번더 봐야지. 그러니까 욕을 치지 말고 그냥 다른 쪽으로 막 개똥이 더럽게 못생겼다 약간 이런 걸로 쳐주세요. 그러지. 왜냐면 안 보이거든요. 술 먹방이요? 술 먹방 하기보다는 거의 안주 먹방 하지 않을까요? 못생겼어요. 잘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안에 뭐안 들어간 것도 맛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넣어요. 아이스크림 찍어 먹는 게더잘 팔릴 것 같은데. 잼이 너무 진하니까. 차라리 뭐안 들어가고, 그게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빨간 소스가 뭐지? 딸기소스요. 딸기잼. 딸기소스 왜 있지 근데? 저거 왜 있는 거지? 저거 왜 있는 거예요? 누구요? 저거 이거 한타요. 저 부족하죠 좀. 내 배도 아프다 좀 이러는데. 배도 아프고. 와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 오랜만에 햄버거 먹었더니 역시 이 시간에 햄버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빅맥은 햄버거가 이렇게 빵이 세 개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입에 가득가득 차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 드셔보셨겠죠. 환타요, 환타.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저희한테 가끔 그 카톡으로 막 햄버거 50개 먹어주세요 하시는데 저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사람이에요. 네. 가끔 막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먹는다 하지만 애플파이야, 애플파이. 이건 배터리 먹고 감자튀김 좀 먹어도 돼? 좀 먹어. 감자튀김 좀 먹을게, 여러분들. 저는.
저는 햄버거 오리지널 좋아해요. 완타, 완타, 한타, 완타. 메뉴 추천해도 뭐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딸기찜에다가 먹어드릴게요. 아, 딸기찜 이상하나 이거? 딸기찜에 찍어 먹으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거? 176. 시즌부 엄청 잘 먹잖아요. 저는 그 야구 선수랑 시즌부가 그렇게 잘 먹는데요. 무조건 PJ라고 다른 PJ 친한 게 아니에요, 이런데. 원래 PJ들은 따로 독고다, 이거. 저희는 독고다, 독고다, 이런데. 막, 누구 PJ랑 막 친하게 안 지내세요? 누구 어떤 PJ 뭐안 친하세요? 이런데. 저희는 독고다이 스타일이라서 합방 잘안 해요, 저희는 그냥. 시청자분들만 있으면 된다. 저희는 시청자분들만 있으면 되니까. 예. 원래 독고다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 응? 인정. 아, 맛있네. 도전빵은 랜덤이 랜덤. 도전 먹방 한 날에 먹방을 못 하니까 좀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딸기 시럽을 발라 먹는 거구나. 이것도 있어. 그건 뭐냐? 카라멜.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 소스를? 그러니까 딸기도 시켰나 그거? 근데 형 배 아프다 배 아프다 화장실 갔다 와 갔다 오래 갔다 돼? 갔다 와나 지금 배 아파가지고 그런데 형님 먹고 끝낼게 화장실 한번 가보러 할게요 나 경비실로 갈게 얘가 소화력이 빨라 여러분들 그걸 경비실로 그냥 먹자마자 바로 그냥 아 죄송한데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소리 들리겠지? 맞지? 나가셔야지 당연히 이 개똥이 먹방이네 이제 아주 맛있다 아저 눈썹 안 다듬었어요 아니요, 스트리밍이 이제 매일 원래 11시 정도예요. 11시 하는데, 그 뭐냐, 포맥하고 나서 컴퓨터가 말썽이야. 포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방송을 못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50kg 미만이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 키가 몇이었지?
175, 176이었을 거예요. 아마 고2 때인가? 그때 50kg 미만이어서 헌혈을 못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군대 때 제가 이제 최고로 운동하면서 살 찌우니까 한 65kg까지 나가다가 먹방 시작하고 나서 77kg 됐어요. 제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이게 맥도날드 가서 직접 사면은 1,000원이에요. 주문해서 먹으면 1,300원? 근데 사과가 훨씬 맛있어요. 파이 아이스크림. 뭐야, 이거? 아, 시원해. 근데 애플파이로 리얼 사운드 찍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먹다 오늘 맛도 나쁘지 않아서 맞죠? 여러분들도 리얼 사운드 좀 들려주고 싶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큰일 났다. 굉장하구만. 먹을 때 이제 눈 감는 이유가 그 무슨 요리 방송이었는데 아무튼 눈을 감고 막 음미하잖아요, 사람이. 약간 그것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 11시에 해요, 먹방도. 아, 저희 보기 좋아요. 고마워요. 이거 소스가 좀 아깝네. 약간 녹아서 슬러시 됐지만 이거 토네이도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떵순이 리얼 사운드 봤어요? 눈 감으면 맛이 더잘 느껴지냐고요? 솔직히 그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왠지 여러분들 후식 먹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후식 먹방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오늘 후식까지 다 먹은 것 같은데. 저도 리얼 사운드를 찍을까 말까 했는데, 세명다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동생이 똥개 대신에 한번 가끔씩 할게요.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